홍우 씨는? 저는 많이 믿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노래한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. 네. 아, 진짜. 제가 이제 피노키오라는 사랑과 우정 사이 그 그룹사인데 원년 멤버였어요. 그래서 1집 앨범을 내고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곡이 피노키오 1집의 첫 곡인 줄 아시지만 그 전에 이제 내 사랑이라는 곡이 내 저의 사랑, 노래예요. 오마일러. 아. 근데 제가 군내를 가게 됐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1집을 내고 군내를 갔는데 김선면 씨가 개건식으로 오시면서 사랑과 우정 사이를 부르시면서 노래가 이렇게 대박이 났고요.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제 군을 제대하고 나서 그때 90년대 초반에 MBC에서 미니 시리즈가 상당히 유행을 했어요. 그 OST. 마지막 마지막 승부, 걸어서는까지 질투 이런 노래들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저희 기획사 사장님이 그 드라마 OST를 전문을 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. 제가 이제 독집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널 사랑하는 이유라는 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노래가 MBC 미니 시리즈 나는 천사가 아니다라는 드라마의 주제곡으로 삽입이 된 거예요. 동우 씨가 불렀다는 거는 몰라요. 몰라요? 그러니까 이야. 노래는 아시는데 저는 몰라요. 이야. 그 들어봐야죠. 좀 들어볼까요? 뒤에 부분 들려드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게 해서